아이패드를 선택했다면 애플 펜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10세대와 애플 펜슬 USB-C 그리고 매직 키보드 폴리오 조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저렴한 아이패드 9세대가 있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으니까 가장 저렴한 모델은 아이패드 10세대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애플 펜슬도 기존에 이 아이패드 10세대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했잖아요. 충전이라든지 휴대성에서 아쉬움들이 많았는데 USB-C 타입의 애플 펜슬이 나왔죠. 그리고 뭐 다소 비싸다 볼 수 있지만 최적의 디자인 매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까지 리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선택했다면 애플 펜슬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는 용도로만 아이패드를 선택하지는 않죠. 아이패드는 다양한 필기, 메모, 그리고 앱 활용을 할 때 애플 펜슬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 USB-C의 경쟁력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아이패드 10세대에 부착해서 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부착을 해서 항상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 높은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착을 했다고 해서 애플 펜슬 2세대처럼 충전이 되거나 페어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착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플 펜슬이 지원하는 픽셀 수준의 정확도, 그리고 짧은 지연 시간, 그리고 기울임 감지까지 지원을 해서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필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압 같은 경우는 힘있게 누르거나 가볍게 누르거나 할 때 두께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애플 펜슬 USB-C 타입은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애플 펜슬을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활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은 당연히 애플 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그런 급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애플 펜슬 USB-C 타입 같은 경우는 보급형 모델로서 메모에 조금 더 집중화된 그런 애플 펜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애플 펜슬 USB-C 타입은 특별한 기능으로 아이패드 프로에서 지원되는 호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보다는 기본적인 사용성에서 접근한 그런 애플 펜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펜슬 USB-C는 충전 방식이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뒤에 캡을 완전히 분리해야지 충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커버만 살짝 오픈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더블탭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얘는 더블탭 기능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한 그런 애플 펜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10세대를 구입하신 분들은 애플 펜슬 USB-C 타입으로 완벽한 조합을 가져갈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 10세대를 선택했다면 매직 키보드 폴리오도 최적의 또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가장 완성도 높은 그런 조합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매직 키보드 폴리오의 특징은 2단 분리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패널과 키보드 영역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후면 패널에는 스탠드가 있어서 다양한 각도 조절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는 아래서 자석식으로 붙여가지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트랙패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터치 제스처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맥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직 키보드 폴리오는 앞뒤 다 보호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호환 키보드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호환 키보드는 처음에는 저렴해서 사용을 하지만 입력이라든지 그리고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정품 키보드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